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기어포스 차례. 기간 한정 수배서 중에 6명이랑 대결하는 스테이지가 있었죠. 거기 프랑키가 한번 해봤죠. 여기 시벌생. 여기를 제가 기어포스로 해볼게요. 자, 저는 몰랐는데 저 드레이크 밑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저게 난이도입니다. 난이도가 저게 최고예요. 예, 그래서 그 프리 배틀보다 여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어. 제가 예전에 초반에 잘 할 줄 모를 때 그때 기어포스 영상을 올린 게 있죠. 할 줄 모를 때도 강했지만 아, 할 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어포스가 예, 폐기를 은근히 자주 사용해요. 폐기를 감싸는 서포트를 두 개를 붙일게요. 기어포스의 성능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굳이 지금 언급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해요. 아, 6대1이라서 아무리 제가 캐리해도 질 수도 있다는 거. 예전에 이 미션을 제가 프랑키도 6대1을 한 적이 있었죠. 네, 프랑키 장군으로 겨우 깼어요. 겨우 깼기 때문에 질 수도 있어. 만만하지 않아요. 원래 이 미션 자체가 6대1 하는 미션이 아니에요. 6대3이에요 3명 고르라고 있는 미션이야. 하지만 6대1을 해야 재밌죠. 자, 마르코는 빠릅니다. 빠르니까 막아 일단 막아. 뭐죠? 마르코가 자기가 당하기 싫었나봐. 자, 이 콤보가 제일 강합니다. 잠깐만, 뭐지? 원래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은데? 방금 전에 체력 보셨나요? 아니, 저게 뭐야? 아, 여기 6대1이라서 그래요. 자, 가드 브레이크. 이게 참 그 거리가 깁니다. 예, 사정거리가 길어요. 이것도 길고요. 은근히 내가 많이 당해봤죠. 어허, 마르코야. 그걸 쓰면 안 되죠. 자연계는 아니지만 마르코도 예, 유동할 수가 있죠. 피... 그 뭐냐, 재생능력? 그걸 쓰면 안 돼요. 팩이니까, 나는 전신이 팩이니까. 넌 뭐야, 대왕스 팩이 하나 둘 좋게 끝났네요. 자, 뒤에 세 명이 더 남아있죠. 킹콩건. 잠깐만, 바르톨로메오 후배를 아주 그냥 요단강을 보냈네요. 자, 다음인데 지금 제가 체력이 거의 안 깎였죠. 근데 저게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자, 루피 기어포스가 체력이 서서히 깎여요. 가만히 있어도 서서히 깎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너 많이 까부는군요. 보내겠습니다. 우와, 오, 상쇄 됐어요. 어, 놀랬네. 와, 도망갔어. 도플라밍고 쬐어요. 이런 겁쟁이 녀석. 생각보다 가드가 굳건한데 맞았네요. 가고 하나 둘 하고 헤비 가드 브레이크 이거 가능하고요. 갑시다. 이번에는 누가 레오 바즈카를 걸려줄까요? 너는 안돼. 코알라는 체력이 없으니까요. 브레이크 너로 당첨이다. 나니? 아프 슬레토 너 죽었다. 아, 실수! 아,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예, 모르고 캘버린 썼네요. 예, 도플은 그냥 보내고요. 누구죠? 아, 코알라 같고요. 정말 데미지 미쳤다. 아무리 봐도. 물론 여기가, 예, 체력이 낮은 것도 있지만. 아이고, 끝났군요. 레오 바주카를, 예, 쓰지 않고 그냥 끝냈습니다. 너무 강하네요. 그걸 위한 인연이었다. 돈? 와, 돈을 80만원 주네. 야, 역시 6대1. 여러분, 예, 돈이 궁하시면 예, 여기서 예, 여길 하세요. 6대1 하세요. 오! 와, 경험치도 어마무시하네요. 이 정도야. 근데 필요 없죠. 예, 레벨 굳이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놀 수 있다는 거,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프리 배틀 가죠. 여기보다 어려운 곳은 없어요.
최대한, 예, 최대한 어렵게 난이도 7이고요. 당연히 그 프리 배틀에서 어렵게, 예, 매우 어렵게 가려면 퀸 수염이 필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 하죠? 그래, 흰 수염하고 조주하고 모든 세상의 정점 버기 갈게요. 와, 되도록이면 스테이지는 넓은 곳, 어인섬이 넓었죠. 제가 말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예,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기어포스 한정 버전은, 예, 체력이 서서히 깎여요. 원작 반영을 한 거죠. 근데 폐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깎이지 않지만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콩건 있죠, 콩건. 예, 콩건이 발동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후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만 막 갈겨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안 할 뿐이고. 어쨌든 가보죠. 일단 가드. 오케이, 패왕색 헤비 하나 둘, 헤비 가드 브레이크. 아이고 아버지, 그거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그걸 쓰면 안 되죠. 후딜이 쩌니까요. 자, 아버지는 가셨고요. 다음은 조즈 씁시다. 네 얼굴은 조각미남이라서 보기 싫어, 조주야. 조각미남 돼서 다이아몬드 얼굴. 얼굴이 각져 있어가지고. 네. 넌 손발도 쓰지 못할 거다. 안 죽어? 그럼 이건 어때? 콩건! 콩건! 예, 콩건이 말했죠. 발동 속도 빠르고, 예, 후딜 짧고 길고요. 근데 헤비 가드 브레이크는 짧네요. 아, 대시 공격 다음에는 이게 안 돼요. 아, 잘못했어. 하지만 여고요. 좋았어. 제가 잘 보여드리지 않았던 기본 콤보. 이거 다음에 이거 확정이요. 그쵸. 기본 콤보 다음에, 예, 보정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한은 콩건이 확정이에요. 한 번 더. 가이조쿠니 오레와 나르. 자,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빨리빨리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사왕들 갈까요? 근데 흰수염을 먼저 해버렸고. 아, 센고쿠?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3대장 갈게요. 이쿠요. 에이 요토 알아라. LA 거더니 낫든자 내노. 예, 아오키지가, 예, 자주 하던 말. 자, 마지막은 겨울섬 드럼왕국 섬. 이제 이거 다음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굳이 할 게 남아있다면, 예, 페로나 네거티브가 밀짚모자 해적단 제외한 다른 캐릭들이 걸리면 어떤 반응을 볼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캐릭 간의 이벤트 모음집, 예, 이런 거. 전력으로 날려주마. 열받아 하지마. 열받아 할거야. 헐거라고. 누누와. 그래,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3대장 발라버릴게요. 기회조차도 절대 주면 안돼. 우와, 짧아. 근데 이거는 길죠. 길어 임마. 어디서 길어요, 길어. 예, 매우 길죠. 예, 크고 아름답죠. 근데 고무가 어디까지 늘어났죠? 헬버린을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따위니 유루산. 그래, 용서하지 마라. 어차피 뒤진 녀석이. 너도 뒤져라. 질풍 가도네요. 야, 이어 포스를 막을 자가 없어. 굳이 있다면, 예, 코알라? 예, 코알라 정도일까요? 시방의 코알라. 네 얼굴 보기 싫어. 있구요. 짱구 괴롭히는, 원장 선생님, 두목님, 저리 가세요. 전벌이다. 마지막 나온 거, 예, 마이콜.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이죠. 알아라 할 게 뭐 어때. 여기서 넌 길게 해야 돼.
자, 그래야 내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그리고 내가 원피스를 차지하고 만화 종결. 아하. 설마 이거를. 와우, 역시. 예, 마지막 보스는 자. 예, 검은 수염이 보스가 아니라 쿠잔이었어요. 근데 쿠잔은 적이 아닌데 뭐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자, 모든 캐릭터가 끝났습니다. 예, 다들 수고가 많으셨어요. 캐릭터별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나중에 DLC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뵙는 걸로, 연습하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